캐프는 최근 60년 역사를 이름에 그대로 담은 LS60 와이어리스에 이어 LSX2를 출시하며 LS 시리즈의 액티브 제품군을 완성했습니다. 전작 LSX는 단종 이후에도 끊임없이 회자되었을 뿐 아니라 중고거래도 매물이 없어서 못할 만큼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올인원 스피커인데요. 후속작인 LSX2는 전작과 크기와 무게는 똑같지만 안팎으로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오디오 파일, 특히 PC 파일을 즐기는 분들의 기대가 높은데요. 오늘은 LSX2가 PC 파일의 최강자인 이유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작 LSX도 PC파이, 데스크파이의 최강자로 불리만 스피커였지만 후속으로 등장한 LSX2는 더욱더 PC파이에 최적화되었습니다. 바로 USB C타입 입력을 갖춰 PC와 바로 연결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존에는 PC와 직결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광 케이블밖에 없었는데 광출력을 지원하는 PC가 많지 않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LSX2는 기존 사용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USB 입력을 탑재해 PC와의 호환성을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별도의 드라이버를 찾아 설치할 필요 없이 연결만 하면 PC가 알아서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DMI ALC 단자도 추가되어 TV와 함께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최근에는 ARC 기능을 탑재한 모니터도 하나둘씩 출시되고 있어 앞으로도 활용도가 점차 늘어갈 전망입니다. 앞서 소개한 USB C 단자에는 조그만 기능이 하나 더 숨어 있는데요. 바로 충전 기능입니다. 캐프 커넥트앱 내 스피커 설정에서 맨 아래에 있는 KW1 파워 모드 항목을 켜면 USB C 단자를 통해 다른 기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USB 입력이 아닌 다른 입력을 주로 사용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부가 기능이죠. 전작 LSX는 캐프 컨트롤과 캐프 스트림 앱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두 개의 앱으로 구동하다 보니 번거롭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후속작인 LSX2는 LS50 와이어리스2와 LS60 와이어리스에 탑재한 2세대 네트워크 플랫폼을 똑같이 탑재했습니다. 즉, 캐프 커넥트 앱 하나로 LSX2의 모든 기능을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캐프 커넥트는 스피커의 배치 상태에 맞춰 최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방의 구조와 편의에 맞게 스피커를 배치한 뒤 배치 상태를 그대로 앱에 입력해주면 LSX2 안의 프로세서가 알아서 최적의 소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밖에도 EQ 조절과 좌우 밸런스 조정과 같은 여러 세부 설정도 매우 직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설정 중 하나로 좌우 반전 설정이 있는데요. 캐프의 올인원 스피커들은 기본적으로 마스터 스피커가 오른쪽 채널, 슬레이브 스피커가 왼쪽 채널을 담당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의 제약이나 사용상 편의에 따라 좌우를 바꿔야 할 경우 앱에서 쉽게 좌우 스피커를 전환할 수 있죠. LSX2는 전작부터 지원하던 에어플레이2에 이어 크롬캐스트와 룬을 지원합니다. 그 덕분에 이제 브랜드에 관계없이 빠르고 쉽게 재생할 수 있습니다. LSX2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거나 크롬캐스트 또는 에어플레이2를 지원하는 다른 스피커가 있다면 멀티룸 재생도 쉽게 즐길 수 있죠. 룬레디 인증도 받습니다. 룬은 이미 많은 오디오 애호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음악 재생 프로그램으로 여러 경로에 흩어져 있는 음원들을 간편하게 재생하고 관리도 편리해 많은 오디오 파일이 이용하죠. 전작인 LSX는 시험 단계에 그쳤는데 이번에 출시한 LSX2는 올 가을 중 정식으로 룬레디 인증을 마칠 전망입니다. 이미 룬레디 인증을 받은 LS50 와이어리스2와 똑같은 네트워크 플랫폼을 탑재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인증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곧 여러 스트리밍 사이트와 저장 장치에 흩어져 있는 음원들을 매끄럽게 즐길 수 있을 예정입니다. LSX2는 전작에 지원하지 않았던 MQA와 DSD 포맷을 지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플락과 웨이브, AI, FF 등도 지원하죠. 타이달과 룬 또는 UPNP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면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지원하는 음원의 포맷도 늘었지만 지원하는 최대 해상도도 늘었습니다. 전작은 네트워크 입력일 때 192kHz 24비트까지만 지원했는데 신형 모델은 2배인
384kHz 24비트까지 지원합니다. 캐프는 단순히 스펙을 챙기는 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캐프의 네트워크 올인원 스피커에는 모두 뮤직 인테그리티 엔진이라는 일종의 DSP가 들어가 있는데 이번 LSX2는 이 디지털 신호 처리 시스템까지 새롭게 손봐 더욱 깔끔하고 단단해진 음색을 자랑합니다. 덕분에 HDMI AIC 단자 채택과 잘 어울리게 TV 속 대사도 명료하게 잘 전달합니다. 이번에도 영국의 산업 디자이너 마이클 영이 LXX2의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전과 같이 총 5종류의 색상으로 나오지만 전작에 있던 그린 색상 대신 사운드 웨이브 에디션에 쓰였던 디자인이 콜란이라는 이름으로 기본 색상에 채택되었습니다. 베이지 색상의 패브릭이 겉을 덮고 있고 유닛 중앙을 덮은 탠저린 가이드와 베이스 포트가 로얄 블루 색깔로 포인트를 줬죠. 블랙과 화이트 색상의 경우 겉마감은 전작과 똑같지만 탠저린 가이드와 베이스 포트가 샴페인 골드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블루는 전체적으로 한층 톤다운되었습니다. 더 깊어진 파란색은 고급스러움을 더하죠. 유니큐 유닛의 색상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겉표면과 같은 푸른색이었다면 이번 신형에서는 브론즈 톤을 채택했습니다. 탠저린 가이드에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투톤 배치가 더욱더 눈에 띕니다. 레드 색상은 겉마감이 패브릭에서 매끈한 플라스틱 재질로 변경되었습니다. 덕분에 마치 레이싱카처럼 깔끔하면서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캐프의 LS 시리즈, 그 마지막을 장식한 컴팩트 올인원 스피커 LSX2, PC파이, 데스크파이를 정복할 단 하나의 스피커입니다. LSX2와 함께 간편하고 세련된 하이파이 라이프를 즐겨보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오디오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리샵 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